초등학교 5학년이 됐습니다. 네. 그러면 한 12살 정도 되겠죠? 예, 이제 사춘기죠. 네. 네. 아무래도 이제 고학년이 되면 공부할 양도 많아지고. 예, 그겁니다. 공부할 양이 일단 많아져요. 그리고 외울 게 많고요. 네. 또 사회, 과학, 어휘도 많아지죠. 특히 이때 이제 수학의 뇌가 발달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네네. 수학 공부도 또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어려움이 많겠죠. 문제는 네네. 뭐냐면 이 초등학교 5학년은 외적 보상이 안 통한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사춘기가 되면요, 아이의 뇌에 있어서 보상을 담당하는 뇌가 있습니다. 어디에요? 보상을 담당하는 뇌가 여기 있어요. 여기인데, 이 보상을 담당하는 뇌가 기능이 이렇게 좀 떨어져요. 그래서 칭찬 효과 없고요. 어머. 처벌 효과 없습니다. 결국 효과 있는 방법은 뭐냐면, 이 변형계로 아이들이 판단하기 때문에, 야, 내가 네 편이다. 엄마가 아군이다. 엄마가 아주 잘해준다. 이런 걸로 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엄마가 아이하고 친해져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거인이 말하자면 뭐라고 그럽니까? 적군이 되면 적군. 아군이 돼. 그런데 사실 아이들한테 자꾸 뭐 공부하라, 뭐 수학하라 이러다 보면 자꾸 아이하고 멀어지게 되는데 이 시기는 일단은 아이하고 친해지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아이들의 아군이 돼서 일단은 아이 말을 엄마를 좋아하니까 아이 말을 듣는다든지.